먼저 이분의 마지막 무대가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8년 전이네요. 나랑 비슷한 건데? 누구지? 그분이 아니신 건가 봐. 진짜 SS 선배님일 것 같아. 엥? 그 세대야? 아, 12년도 그때 정말 그런 많이 했지는. 진짜 많았네. 아, 제가 끝까지 그래도 선예 선배님이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네. 오. 아. 진짜로? 네. 진짜? 나 선예 선배님이 그거, 네. 원픽이었어. 선예 선배님 나오셨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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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했었죠? 원더 선배님 나오면 저 여기서 기절할 거예요. 조금 나도 쓰러져. 나도 진짜 쓰러져. 선예는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잠시만, 진짜 손님 선배님. 어떻게? 엄마는 아이돌 세 번째 멤버를 소개합니다. 와! 아! 오 마이 갓. 아! 와! 와! 진짜 대박이야. 저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게 믿기지가 않네. 선예! 어머, 어떻게 내가 고마워라. 진짜 반갑다.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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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예 씨, 네? 저 진짜 언감생신의 꿈도 못 꿨어요. 네, 저도 진짜 엄두가 안 났는데요.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원더걸스의 노바리가 차지했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신인상 주셨는데요. 올해 이렇게 너무나 큰 상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함께하는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현역 아이돌 중에서는 첫째지만 가정을 꾸려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었죠. 일단 제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년 터울로 계속 아이돌을 맡아 보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고 진짜 그냥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미 엄마의 삶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굿모닝. 잘 잤어? 옷 입자, 칙칙하고. 내려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캐나다는 도시락을 싸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 싸고 저는 급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들 학교 가방 챙기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막내 데리고 같이 시간 보내면 이제 저녁을 미리 해놓을 때도 있고 밥, 밥, 밥. 그냥 평범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죠. 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 아이 셋을 두고 혼자서. 기다리다라는 곡이고요. 사실 기다리게만 해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지 말지 눈물 날 것 같아.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와. 그 이름만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 아이 셋을 두고 혼자서 정말 오로지 이곳을 위하여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서, 그 소녀의 목소리 속에서. 아, 예. 우리 아이돌 응원단 여러분들, 이럴 때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겠죠? 예, 예, 예. 아, 저 그냥 엠카운트 무대를 보고 있나? 뭐 이러면 엠카운트 무대를 보고 있나? 뭐 이러면 진짜 뭐 지금 바로 그냥 나가서 노래 불러도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그냥 감탄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았어요. 딱 노래 딱 들어갈 때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걸그룹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다이아몬드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